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란 지오그래픽입니다.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 잘 챙기고 나가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제 장마철입니다.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랄게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미는 어셈바라 오렌지 바브니라는 타란툴라입니다. 많이들 익숙한 타란툴라죠?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거미로 또 알려져 있고, 또이몸 색깔이 주황색으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이쁜 타란툴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,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오렌지 바브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저는 지금 오렌지 바브니를 3마리 데리고 있습니다. 오렌지 바브니는 일단 모프가 4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. 일단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기본적인 주황색 OBT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더 진한, 약간 진한 주황색을 띠는 이제 RCF가 있고,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좀 야생 색깔, 야생 개체 느낌이 나는 좀 이렇게 와일드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TCF란 또 모프가 있고, 그 다음에 좀 어두운,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깔을 지니는 이 DCF라는 모프가 있습니다. 지금 일단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. 다 약자로 설명을 드렸어요. 제가 자막으로 전체적인 이제 풀네임을 이렇게 옆에다 모프로 이름을 달아 놓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릴 모프는 일반 OBT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모프는 현재 오렌지 바브니 TCF, 그 다음에 RCF, 그 다음에 OBT. 이렇게 세 가지 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. DCF 모프만 없네요. 다크폼인데, 그 모프는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보시면 이 앞에 보이시는 타란툴라는 지금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. 몸은 다 말랐는데, 탈피 직후라 굉장히 발색이 선명하죠? 몸도 이쁩니다. 어제 귀뚜라미를 한 마리 먹여놨는데, 배가 조금 빵빵해요. 오늘 먹을지 모르겠는데, 제가 일단 한 마리를 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, 이 거미들은 먹이 먹는 셈이죠. 우리 귀뚜라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먹을 거냐, 안 먹을 거냐? 먹어봐. 먹죠? 먹을 거 같죠? 크, 먹어주죠, 바로? 굉장히. 어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먹어주는 센스. 자, 일단 이 기본적인 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 거는 이 오렌지 바구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고, 일단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저렴하죠.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고 메이팅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. 근데 이제 입문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입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. 왜냐면 이 오렌지 바브니 굉장히 좀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이동 속도가 빠르고 성격이 사납기 때문에 입문자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. 그냥 가격이 저렴할 뿐이지 어렵습니다. 굉장히 사육하기가. 그래서 좀 중급자용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어셈바라 오렌지 바브니의 매력을 들자면, 일단 잘 먹죠. 굉장히 잘 먹습니다. 잘 먹고, 그 다음에 강이네요. 이 오렌지 바브니는
모든 타란툴라들이 그렇겠지만 유체 때는 좀 습하게 키우시는 게 개체들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아성체 이후로는 약간은 좀 이제 개체 그 타란툴라들이 서식했던 환경에 따라서 좀 이제 습도 조절이 필요합니다. 이 오렌지 바분 같은 경우는 서식지가 건조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습도를 요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저기 수분을 조금만 이렇게 물로 적셔놨어요. 그 정도만 돼도 습도 퍼센테이지로는 재보지 않았는데 제가 재보니까 한 60%? 60%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.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. 네. 보시면 이 오렌지 바브는 이렇게 거미줄을 많이 쳐놓고 지내는 종입니다. 이게, 자기 은신처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거미줄을 친 거예요. 사육장 안에다가. 지금 제가 키우는 이 사육장은 지금 키퍼셋인데, 일단은 큰 사육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.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성체 이제 막 진입했을 때부터 지금 거의 아성체 대 아니면 준성체 거의 초 사이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만 지금 한번 탈피 더 하기 전까지 키운 다음에 사육장 큰 걸로 옮겨줄 생각입니다. 먹으면서 거미줄을 치죠 이 자식. 엉덩이 춤을 추고 있어요. 이렇게 해줄 생각입니다. 이 어센바라 오렌지 바브는 사육 온도는 다른 타란툴라들이랑 비슷합니다. 이제 25도에서 한 27도 정도로 맞춰주시고 키우시면 잘 자라고요. 굉장히 강인한 타란툴라기 때문에 뭐 특별한 관리를 뭐 부주의 사육자가 부주의하게 키우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잘 자라주는 타란툴라입니다. 제가 지금 TCF 모프가 밥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숨어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타란툴라는 오비티는 좀 내려놓고 잠시만요. 자,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오렌지 바분이 지금 TCF 모프인데요. 탈기예요, 탈기. 지금 탈기를 들어가서 배가 빵빵합니다. 지금 이번 주 안에 탈피해줄 것 같은데, 오렌지 바보는 제가 나중에 탈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다른 한 마리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RCF 모프인데, 잠시만요. 자, 지금 앞에 보이는 오렌지 바보니 RCF 모프입니다. 기존의 OBT 모프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 더 진하고요. 얘도 지금 제가 밥을 잘 먹여놨어요. 그래서 뭐 따로 밥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거미도 조만간에 탈피할 것 같고요. 일단 오늘은 뭐 어센바라 오렌지 바분에 대해서 먹여줄 겸뭐 간단히 좀 소개해보는 영상을 가졌습니다. 많이들 키우시는데 매력적인 거미예요. 좀 사나울 뿐이지 기회 되시면 키워보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. 또 거미가 사나워야 매력이 있죠.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